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과 가격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ISRC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갖고 온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래프톤의 시작으로 뉴, 한화솔루션, 인탑스, 네오위즈 총 5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JYP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강원랜드, 삼성물산, 삼성 SDI까지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크래프톤 먼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또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종 업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동사의 이런 배틀그라운드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해외 매출이 거의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중국 매출이 절반 이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그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좀 규제를 하게 되면서 덩달아서 이런 이제 크래프톤의 매출도 좀 하락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도 고점 대비 지금 60% 이상 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진 우려감들은 이제 실적에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에는 중국에서 다시 한번 또 여름방학이 또 시작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게임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동사에서 대규모 업데이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3분기에는 2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흐름이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4분기에는 굉장히 또 기대작이 또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칼리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12월 2일쯤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동사의 경우에 그동안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기대작이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가 모멘텀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게임주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함께 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JYP 엔터입니다. 일단은 엔터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좀 증시가 조정이 받을 때 리오프닝 섹터가 특히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에 따른 좀 부담감이 많이 있었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단연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앤범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60만 장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 에서도 이런 앨범 판매량이 점점 확대가 되는 기조이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들도 점진적인 매출 향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트와이스 나연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연이 이제 빌보드 차트 200에 7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로 단연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에서 똑같이 또 1위를 또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주력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적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자사몰을 좀 오픈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사몰에 있게 되면 MD 매출이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팬덤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신규 아티스트 4개 팀이 좀 다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콘텐츠 제작 기업이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영화 관객 수가 또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까지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에서는 영화 마녀2도 지금 현재 공식 개봉을 한 상황이 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관객 수 회복에 조금은 더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매출을 좀 담당해줄 그런 대표적인 영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성의 좀 상승에 있어서는 좀 제한은 있겠지만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와 또 5년간의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어떤 실적 성장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OTT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개봉작들도 그렇고 OTT작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라인업이 좀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익성이 뭐 그렇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탑픽으로 보는 것이 이제 경쟁사인 쇼박스와 비교를 해봐도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뭐 한 3분의 1 수준인데 비해서 매출액은 한 6배가량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 관련주 뉴를 들고 오셨는데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들고 오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콘텐츠 섹터가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트리거가 된 게 넷플릭스의 가입자 감소 네. 국면입니다. 물론 넷플릭스는 계속적으로 3월 이후부터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OTT 업체들은 오히려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티빙 같은 경우는 401만 명으로 전월 대비 20만 명이 넘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쿠팡플레이 같은 경우는 5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입자 감소 수가 이런 콘텐츠 업체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캐파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기타 다른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다른 기타 업체들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약간 성장성, 전체 성장성은 좀 제한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콘텐츠에 대한 이런 수요는 여전히 좀 꾸준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업황 자체를 너무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 OTT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이 라인업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디즈니 플러스 라든지 뭐 쿠팡 플레이, 애플 TV 같은 데 이제 추가적으로 접근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이제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작의 수익성이 좀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드라마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평균 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국면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뉴와 스튜디오 드래곤을 차례로 들고 오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슬의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네, 하나솔루션이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너무 좋은 점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우려감도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태양광 모듈 관련주로서 이제 태양광 정책과 굉장히 좀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떠오르고는 있지만은 웨이퍼라든지 유리 등 이런 원자재 값이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3분기까지는 좀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원자재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모듈 판가에 대한 부분으로 인상을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 폭을 좀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산업이 워낙에 좀 장기적으로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흑자 전환을 한 번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모들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조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안들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제 기정사실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원래 단가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산업인데 최근 들어서는 전 발전원의 발전 비용이 또 상승하게 되면서 과거 대비 이제 판가 인상을 하기도 굉장히 좀 수월해졌다. 이런 부분들도 좀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도
시장도 지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려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원랜드입니다. 일단은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영업시간 자체가 이제 20시간으로 확대가 됐고, 이제 테이블 숫자도 2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게임 시간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카지노 산업 자체가 드롭액과 홀드액을 좀 아셔야 되는데, 드랍액 같은 경우는 이런 고객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칩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드랍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게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드랍액이 높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행의 빗장이 좀 풀려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관객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드랍액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홀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가 드랍액을 바탕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인데, 딜러에 따라서 약간의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홀드율 자체가 좀 고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랍액 자체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홀드액, 즉 카지노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드랍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늘어난다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고, 고객 수 자체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빠르게 실적에 대한 가시화를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인탑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라든지 핸드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동산은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의 어떤 핵심 벤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뭐 공급난 차질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뭐 하반기로 갈수록 현재 뭐 이 보급형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가격적인 그런 매력도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패키징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도 조금 엮어볼 수가 우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세인 것을 우리가 또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진단키트 부분에서의 수익이 모바일 기기에서의 그런 수익성 부진을 어느 정도 좀 상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네, 또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신사업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올해 이제 말 정도, 이제 느리면 이제 내년까지 한번 로봇 관련 아이템들이 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성공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어떠한 동력 사업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올 3, 4분기 실적이 단기적으로 부진한 거지, 사실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은 그래도 작년 대비 훨씬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텝스 실적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해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네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인데, 네. 건설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단기간에 중동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건설주들이 단기적인 좀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가격대가 이런 말씀해주신 그런 부정적인 리포트라든지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주가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려는 많지만 일단은 해외 건설 시장에 대한 이런 확대 구조가 연평균 4.8에서 5.6까지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투자라든지 건설업들이 좀 활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충분히 좀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고, 물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수요 둔화에 따라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대형 건설사들에게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에서도 투기 과열 지구가
조금 규제가 풀리면서 이 부동산업에 대한 이런 활성화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전자공 시스템에서 해당 기업의 주요 서비스를 보시면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급식, 바이오인데, 뭐 상사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이 전방위적으로 산업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올해 사상 최대 영업 수익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8%가량 급락한 채 마감했던 삼성물산인데 오늘은 1.7%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각 네 가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0.07% 하락으로 개장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1%가 넘게 밀리면서 21,352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상승력 켜주고 있고요. 국내 증시의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유가증권시장 1.2%가 넘는 오름세, 코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상승력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2,320포인트, 750포인트 선 넘어선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시장 역시나 외국인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둔 상황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슬 전문가님, 오늘 게임도 좀 많이 갖고 오셨네요. 네, 일단 네. 네오 위주고요. 이 종목은 사실 이전에도 한번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뭐 상승 하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좀 소개차 가져와봤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실 게임주들이 굉장히 그 낙폭 과대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네오 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웹보드 규제 완화에 따라서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 해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고요. 웹보드 규제라는 게 바로 그 사행성 문제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월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원래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70만 원까지 이제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는 당연히 이제 웹보드 게임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액을 올리는데 굉장히 좀 수월하겠죠. 뭐 그에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더 수익성 개선에도 좀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이제 피망이라는 또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또 웹보드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또 그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게임 사용량이 다시 한 번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팬데믹 테마도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게임 업계에서 P2E 시스템이 굉장히 좀 바람을 불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동사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계속해서 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P2E는 말 그대로 이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버는 이제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소셜 카지노의 어떤 특성과 좀 적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P2E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도 전반적으로 과대 낙폭이 들어서 있는 구간이다라고 평가해 주시면서 네오위즈 들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님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삼성 SDI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게 각오를 다지는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네요. 네, 네 이거 만년 저평가죠. 네. 정말 좀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라서 조금 안타까운 기업인데 일단 2분기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완성차 생산 차질이 좀 완화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이제 고객사 BMW라든지 이에서 이제 주요 매출 처저 이제 젠5에 대한 이런 수익성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입니다. 근데 그에 따른 확대 기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기대가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헝가리 공장을 가동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우디향 또 매출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얼마나 또 매출이 상승하는지에 따른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형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캡티브 마켓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을 또 제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일단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 또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름 선방을 또 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도 또 견조한 또 시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소형전기에는 3분기 이후에 추가적인 판가 인상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따른 이제 수익성 개선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위치에너지 자체가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로 충분히 접근하시기에 용이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고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종목 확인해 봤고요. 탑픽 종목 이번엔 들어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 탑픽 어떤 걸까요? 네, 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지금 과대 낙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수익성 조차도 이제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오늘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0,0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네, 6,500원 이하까지 네, 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의 탑픽 들어봤고 이어서 본부장님. 네, JYP 엔터입니다. 사실 엔터주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업황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부근까지인 62,500원 1차 목표가로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중장기로 본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라인 같은 경우 46,500원으로 이전 전저점 깨졌을 때 한번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매수는 51,500원부터 52,5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